강단에 오랜만에 섭니다. 대학원 강의는 나오지만은 뭐 이렇게 설 일은 없고, 아까 2004년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유병현 회장이 한 달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서 본인이 간사장을 했다고, 그때 내가 회장할 때라고 그러면서 강연을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내가 거절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나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뭐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살아가는 이야기 하면 된다고 그래서, 안 그래도 뭐 그런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제 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정년 3년 차인데 제일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대충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기는 알죠. 알기는 아는데 뭐 지내는 건 다 똑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 내 머릿속에 이제 어떤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느냐. 고의 과실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일단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지금 와가지고. 어젠가 보니까는 뜬금포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안 봤어요? 뉴스에 보니까 제목으로 나왔던데, 뜬금없이 단식하는 사람을 갖다가 뜬금포라고 그런다고, 한겨레신문 어디 기사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뭐 고의과실이 어떻고 공범이 어떻고 그러면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근데 사실 이제 어떻게 두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뜬금없는 이야기에서 사실은 중요한 역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그 두서없다는 이야기가 있죠. 뜬금없다는 말도 비슷한데, 그 서자라고 하는 게 이제 실마리, 순서 이런 건데, 사실 재미있는 이야기는 두서없는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두서 있는 이야기는 별 재미가 없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논문 같은 게 그렇잖아요. 두서 있는 이야기는 별 흥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두서 있는 이야기가 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든지 뭔가 큰 사건을 만들어내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을 통해서는 울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 글이나 책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새벽별을 본 적이 있느냐? 혹시 낙엽을 밟으면서 그 낙엽 밟는 소리를 갖다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당연히 있겠죠. 아니면은 새벽에 닭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뭐 늦잠 자는 사람들은 뭐 힘들겠습니다만은, 아니면 댄잎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댄잎은 대나무 잎을 말합니다. 아니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와서 전해주는 이야기를 뭐 들어본 적이 있느냐?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죠, 이게. 네. 두서가 있는 소리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모든 소리라는 게 옛날에 선사들이, 선각자들이 깨달음을 얻은 소리라고 합니다. 이런 소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깨달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논문을 읽고서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 가운데 새벽별은 붓다라고 그러죠. 그 붓다하고 원효가 깨달음. 그게 이제 효자가 새벽 효자입니다. 새벽 다구는 소리는 서산대사 같은 경우였고 물건 떨어지는 소리는 만해선님의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뭐 깨달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김일수 선생 예수님 이야기 하듯이 또 내가 이런 이야기 한다 이러면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득도라고도 이야기하고 소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득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을 얻는다. 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요. 뭐냐면 길이죠. 길인데 하나입니다. 뭐 하나냐면 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아는 것이 도입니다. 뭐 내가 나지 않느냐. 내 이름은 뭐고 나이는 몇 살이 됐고. 그런데 이제 곰곰이 조금만 그걸 더 이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어느 것이 나냐 이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된 나가 있는가 하면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내 부모님에서 태어났을 때 나도 있죠. 아무런 의식이 없었던, 울기만 했었던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또 대학도 있고 그럼 나중에 지나고 놓고 난 뒤에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요?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만일 치매에 걸려가지고 내가 나의 기억을 모두 잃었을 때 어느 것이 나일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에 그럼 나는 있었느냐 없었느냐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있는 게 아, 죽고 나면은 뭐 그만이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사람 보태기는 이제 신체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일 정신이 없을 때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것이 나이냐라는 문제도 있고 또 신체를 이야기하자면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사지가 멀쩡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예컨대 뭐 요즘 사고를 당해가지고 척추마비이 해가지고서 그 완전히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죠. 목만 살아있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런 사람의 어떤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죠.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아주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우리가 따져가지고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깨닫는다고 하는 말을 이제 여기다 쓰고 있는 거죠. 만약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어떤 소리를 할 수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도를 깨달음을 얻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참 이 뜬금없는 소리고 이제 두서없는 소리가 되는데 또 모르거든요. 혹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내 하는 이 소리라는 게 새벽에 다구는 소리라든지 물건 떨어지는 소리 뭐 그런 소리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뭐 그런 좋은 인연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뜬금없는 소리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게 나한테 울림을 주었던 몇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기억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분 아는 분들도 계신데 내 은사 가운데 한 분 전공은 나와 다른 분이었는데 내가 참 존경에 맞지 않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옛날 민사법에 이희봉 선생이라고 계셨어요. 학문적으로 나한테 이제 할아버지뻘 됩니다. 김명배 선생이나 심재호 선생의 은사였으니까 이분이 뭐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뭐 훌륭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는 이제 볼 수 없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인에 속한 분이었습니다. 도인에 속한 분이었는데 한 가지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커피를 갖다가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그 커피에다가 옛날에 그 프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별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설탕. 그걸 아주 듬뿍듬뿍 넣으세요.
그리고는 막 커피야 설탕 맛이지 무슨 다른 맛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마시고 4월달 벚꽃이 필 때가 되면 전국에 벚꽃 구경을 다닙니다.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 거기 대중교통을 써서 꼭 벚꽃 구경을 다닙니다. 벚꽃 구경을 다니시고 거기 명승구 선생의 은사인 거기 그 최달곤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은사가 이희봉 선생이셨거든요. 이 구법관에 있을 때인데 거기 최달곤 선생의 방이 내 바로 맞은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학교에 대학원 강의를 오시면 꼭 내 방을 와요. 이희봉 선생님께서 와가지고는 지나가다 물어요. 최군은 요즘 잘 있는가? 아, 예, 잘 계십니다. 꼭 최군이라고 그래요. 최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그게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하셨는데 한번 가 이제 문병을 갔더니 그 입원해가지고 이제 생사를 넘나드는 그 와중에 이분 항상 그 인자한 미소가 특징이에요. 그렇게 아주 말도 인자하고 뭐 미소도 그렇고 그런 분이었는데 누워가지고 이제 자기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막 그렇게 뭐 죽고 사는 게 그게 뭐 별거야. 그냥 이러다가 그냥 숨만 쉬면 가는 거지. 그리고는 또 웃어요. 근데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더 사셨어요. 또 사셨는데 나중에 이걸 돌아는 가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내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백운 그래도 말이야. 이분이 거기 그 옛날에 보학 친족 상속법 보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백운 그래도 말이야. 먹물 먹은 사람이 먹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붓으로선 그래도 먹물 먹은 사람이 지존은 지켜. 자기 그 건너온 학문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의 어떤 합리라고 하는 것은 행동보다는 뭔가 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뭐 이런 논리 이런 것으로 이렇게 따지는 학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계산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양의 학문보다는 좀 더 밝지요. 그 이야기를 한 게 내 기억에 남습니다. 내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 가운데 종교인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종교인이었어요.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분이 공식 모임 자리에서 인사를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그때 이분이 나이가 이제 80세 전후였고 몸이 불편해서 다른 사람이 부축을 해서 이제 연단에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런 성격인데 그날 모임의 성격하고는 그렇게 썩 잘 어울리지 않던 과학기술 이야기를 갖다 그렇게 해창화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가까이 한 7, 8년, 8, 9년? 한 10여 년 됐겠네요. 그 전 이야기인데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마치 기계의 부속품을 갖다가 노후된 것은 바꿔서 갈아 끼듯이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사는 게 목표래. 그래서 나는 내 불편한 내 다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나중에 현대의학으로 다 보수를 해가지고 자기는 몇 세까지 살아야 되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놀랬죠. 정말 놀랬어요. 또 이제 이런 분이 또 한 분이 있어요. 나하고 아주 그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에요. 독일에서 신학 박사를 했고 그 본 회퍼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 이제 나치 시대 때 아주 유명한 그 저항가였죠. 지식인이었고 교수였는데 이 본 회퍼를 갖다 전공한 분인데 성공회대 교수를 했어요. 성공회대 교수를 했고 신장이 안 좋아서 한 5, 6년 동안을 갖다가 신장 혈액 투석을 했어요. 그건 혈액주사 아는 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70대 후반이 됐어요. 이분이
뭐 정신 말짱하고 뭐좀 약간 육탈이 되기는 했지만은 아무 뭐 문제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나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많이 살았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 둘이 독일에서 의사를 하고 있었는데 불러드렸어요. 나 이제 간다. 그러니까 내 얼굴 보려면 와라. 그리고 지인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내 죽고 난 뒤에 나 찾아올라 그러지 말고 내 살아있을 때 나한테 와서 나하고 한두 마디 이야기를 하자. 다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는 투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일주일에 세 번을, 심한 경우는 세 번을 받고 보통 뭐두번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투석을 안 하니까 뭐 몸이 붓고 노폐물을 배출을 못 하니까 결국은 일주일 만에 사망했어요. 이분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거기에 그 성공의 신부들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제법 오랫동안 그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성공의 신부인 친구 제자가 와가지고, 아 선생님 이런 법이 어딨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당신 스스로 이렇게 거두어가는 게 어디 있느냐,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랬단 말이야. 자기 은사가 세상 떠나는 게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런 신부라는 놈이 말이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고 막 호통호통을 쳤어요. 그런데 그 호통호통을 갖다가 이친그 신부가 나중에 내 거기 죽고 난 뒤에 장례 그 집전하고 말이야, 미사 보는 건 네가 하라고. 거기 이제 그 사명을 줬죠. 그 제자 신부한테. 그 제자 신부가 거기 마지막 장례식 자리, 미사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죠. 알았죠. 그리고는 조문 받지 말라고. 볼 사람 다 봤다고. 그 조문 그거 다 상업주의라고. 그 이제 그 본F의 저항정신이 들어있죠. 벌써 이말 가운데. 예,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났어. 일주일 만에. 도인이죠. 도인이죠. 생사를 초월하거든. 이런 사람들이 도인이에요. 20분이 지났는데, 10분 남았는데,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생각하고요. 불과 일주일 전쯤 된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가 있어요. 대학 동기 친구가 있는데, 뭐 친한 친구예요. 근데 나이 들면 백내장이 주로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내장이 걸렸어요. 아, 눈이 둘다 침침하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 한쪽을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나 이제 백내장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심재우 선생은 둘다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내가 물었어요. 백내장 수술하고 나니까 어떻더냐? 그러니까, 아, 너무 환해 보이고 새 세상 같다는 거야. 아, 그러느냐? 그런데 말이야, 이게 별로 안 좋은 점도 있다고. 궁금했어요. 이거 뭐가 안 좋냐? 잘 보이면 좋지 않느냐? 그랬거든요. 이놈 한다는 말이, 내가 거울을 봤더니 말이야, 내 얼굴이 왜 그래? 그전에는 침침했으니까 안 보인 거야, 이게. 근데 거울을 봤더니, 뭐 자기 얼굴에 자기 나이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얼굴도 뭐 거무튀튀하고 말이야, 뭐 점도 많고, 자기 생각보다는 상당히 자신을 갖다가 과대평가했었던 모양이죠. 내가 보기엔 뭐 별걸 상황도 아닌데.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안 좋더라고. 뭐냐면 육신의 눈이죠. 사람 신체의 눈이잖아요. 육안이라고 합니다. 아, 육안을 떴더니 내가 내 얼굴이 제대로 보인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구나. 근데 사람은 신체, 육체와 정신으로 되어 있는데, 신체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만일 마음의 눈을 뜬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깨달음이
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심안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의 눈이라고. 옛날에 선각자들, 근데 뭐 예수나 공자나 맹자나 뭐 석가나 원효나 뭐 서산이나 사명이나 이런 모든 깨달은 사람들, 선각자들, 성현들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밝은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은 거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요 차이죠. 요 차이예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함께 마음의 눈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아까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내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쉽지 않다고 그랬죠. 몰라요. 어떻게 그걸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않고는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그 숭산 스님이라고 여기 화계사에 계시던 분, 그 하버드 졸업하고 여기 머리 깎고 여기 운수 납자가 된 현각이라는 스님인데, 그분 이제 서성이에요. 서성인데 그 숭산 스님이 그 짧은 영어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강연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푸른 눈의 납자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유명한 말이 두 개가 있는데, only don't know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난 내가 어디서 만났지 모르고 내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다. 사실 우리도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안다고 그래서 막 낑낑대고 맨날 며칠 밤을 갔다가 뭐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써놓고 봤더니 나중에 찾아보면 다 있죠. 다 있어요. 실제로 내가 아는 것은 별로 없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숭산 스님이 한 이야기가, 나는 모른다. 내가 하는 것은 오로지 just do it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이게 나이키 로고인데 이걸 숭산 스님이 쓴 말이에요. 나이키에서 한 말이 아니고. 나이키에서 보니까 근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승낙을 받고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숭산 스님이 한 말이에요. just do it이라고 하는 말. 이게 뭐냐면 나는 전혀 모르는데 단지 나는 할 뿐이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그것을 갖다가 뭐 참선을 하건 명상을 하건 무엇을 하건 내가 그것을 갖다가 찾으려고 do it 할 뿐이다. 그거예요. 두 단어예요. Just don't know, just do it이라는 거예요. Only don't know.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인데, 그래서 이제 요즘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나도 뭐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만, 나도 90된 분보다는 아직은 젊죠. 근데 젊었을 때는 내 제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엄격하고 막 그랬다고. 젊었으니까 그랬겠죠. 아주 뭐 단호하고 뭐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본 세상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우물 아니라 무슨 대롱을 통해서 본 세상 같지는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별로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집을 피우지가 않죠. 모르니까. 다른 사람 말에 경청을 하죠. 그러나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보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지기 싫죠. 네가 나한테 완전히 승복을 하라고 강요를 하죠. 그러나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행위는 하지를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래서 극단주의로 흐르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그러니까 뭐 말로는 뭐 소통이고 무슨 뭐 역지사지고 뭐 통합이고 하는데 그것은 말로 존재할 뿐이고 실제로는 없는 거야. 그냥 굴복시켜야만 되는 거야. 그러나 자기 자신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결코
하지를 않습니다. 결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신라시대 때 향가 가운데 그 양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아주 짧은 향가가 있어요. 향가는 노래죠. 노래인데 아주 짧은 거예요. 일곱 글자밖에 안 돼요. 일곱 단어밖에 안 되는데 이런 향가가 있어요. 오다, 오다, 오다. 세 단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뜻합니다. 그렇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세 번을 와 봤더니 어떻더냐? 서럽더라 우리네요. 살아보니까 기쁜 일보다는 서러운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즐거운 일보다는. 살아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세에 와서 내 살아봤더니 서러운 일만 가득하더라. 그럼 어떻게 살 거냐? 마지막 결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덕 닦으러 오다. 여기 결론이에요. 공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공덕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내가 해주겠다. 그게 공덕이에요. 배려예요. 그럼 이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 있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변시 준비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뭐 그런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들 뭐 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 뭐 그 학부모들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건 뭐 꼭 종교적인 것으로 채색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1분인데 놀라운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주로 하고 살았더니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집사람이 나를 조금 좋아하더라고요. 마치겠습니다.